서대구역 개발과 더불어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단지, 또 청약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서대구역 센텀 화성 파크드림, 대구영북 아파트와 함께 서대구역 센텀 화성 파크드림의 청약 경쟁률 함께 살펴보시죠. 서대구역 센텀 화성 파크드림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502-1번지 평리뉴타운에 933세대 공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구역 센텀 화성 파크드림의 분석 영상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청약 경쟁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공급 이후 코멘트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죠. 교대역 크루지오가 157건 접수가 되었었는데 서대구역 센텀 화성이 230건 들어왔습니다. 서대구역 센텀이 교대역 크루지오보다 입지적으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230건의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면 아주 좋은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본다면 5억원 언더라는 분양가도 한몫하고 있고 서대구역 일대와 평리뉴타운의 발전도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공급 합산 경쟁률 한번 보시면요. 눈에 띄는 경쟁률은 59B에 1.18, 그리고 84A에 0.96, 74에 0.97, 이렇게 3개 타입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즘 특별공급 분위기에서는 이 1이라는 수치만 넘어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뒤로 99와 84B가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9A의 경우에는 공급 세대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를 하겠다 그렇게 언급을 드렸었죠. 다음으로 1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1순위 해당 지역에서 59A와 59B, 84A 이 3개의 타입이 마감이 됩니다. 또 1순위 기타 지역에서 74, 84C, 99가 4:1 경쟁률에 근접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84B가 조금 열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상 경쟁률에서는 59B가 가장 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임대 수요라든지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59B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았는가 생각해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열심히 분석을 해봐야겠죠. 74와 84B, 84C, 99가 2순위까지 이어집니다만 요즘 대구 분위기에도 이 정도 통장 개수면은 어마어마한 거다 생각이 듭니다. 시장 흐름을 이해한다면 이걸 미달이 났다라고 비하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청약 당첨되기에 참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59A가 14:1의 경쟁률, 59B가 5.88, 84A가 5.47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나왔죠? 잘 나왔고 나머지 74, 84C, 99도 4: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여주었었다. 통장 개수의 경우에는 84A가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84C, 그 다음 99가 들어오게 되면서 각각 500건씩 접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순위 한번 볼까요? 2순위까지 진행이 되고 나서 74의 경우에는 2순위 해당 지역 마감 74, 84C, 99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84B도 2순위 기타까지 가서 경쟁률 4:1을 넘기면서 성공적으로 청약을 마쳤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선방한 성적입니다. 2순위 포함해서 총 합계 3.22의 경쟁률이 나오게 됩니다. 구미 프루지오 센트럴파크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은 보지 않으실 것 같아서 따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미 프루지오 센트럴파크 원호지구에 공급이 되는데 구미 분양가가 지금 4억 원 형성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를 가득 품은 서대구역 일대가 5억 원 이하에서 분양가가 나온다라는 현실이 구미가 고평가인가 대구가 저평가인가 고민하게 만든다 그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미는 비규제 지역이고 서대구역 센텀화성파크드림은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규제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투자 금액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분양가만 놓고 상대평가했을 때는 생각이 깊어진다라는 것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구미가 4억, 대구, 서대구역이 5억 원보다 싸다? 아하, 생각이 깊어지죠. 저만 그런가요? 2순위까지 진행된 청약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총 1992개의 통장이 들어왔고 합계 경쟁률은 3.22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분위기에 3:1 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경우가 되겠죠. 정말 대구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구만 소외되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대구가 좀 소외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입주 물량 소화에 대한 걱정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구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그 매매지수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대구시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제가 어떻게 대구시장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경쟁률 예측은 애석하게도 상당히 벗어났습니다. 통장 개수로 보면은 얼추 비슷하게 가기는 했는데 59B와 74의 선호도를 계산에 넣지 못한 것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력을 좀 더 키우는 대경화가 되도록 하겠고요. 일주 시기에 물량이 조금 몰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임대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대구역 인근이 발전이 되면 될수록 상승세가 잘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입주 시기만 잘 넘기면 그게 걱정이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게 되고요. 서대구역 센터화성 파크드림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첫 마음 잘 지키셔서 여러분이 지금 감당 가능한가 그걸 계산하셔서 계약까지 잘 마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행운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구경북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